자, 종자의 조제. 자, 나갈 차례입니다. 자, 교재 115쪽이죠. 자, 우리가 이제 종자의 조제라고 하게 되면 채집한 열매나 이제 국과에서 쓸만한 종자를 얻어내는 과정을 종자의 조제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종자가 채집 당시 물의 함수량이 너무 많으면 좀 부패하기 쉬워지고요. 또, 이 경우에 빨리 이제 건조처리를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너무 건조하면 또 활착률이 좀 떨어지는 측면도 또 있고요. 그죠? 또그 종자를 너무 이렇게, 방치했을 때 여러 안 좋은 현상들이 등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종자를 채취해서 어떻게 건조해서 어떻게 보관할 것이냐. 이런 어떤 문제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종자의 조제에서, 종자의 건조 방법. 자, 이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종자의, 건조 방법인데요. 건조 방법도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가, 햇볕 건조, 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옛날엔 뭐, 양광 건조법, 자, 이렇게 썼습니다. 뭐, 시험에 혹시, 뭐 양광 햇볕에 건조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죠? 햇볕에 건조한다. 옛날엔 양광 건조법, 자, 이렇게도 불렀고요. 자, 시험도 그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양광 건조법. 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가장 쓰고 있는 방법적인 측면이죠. 햇볕이 잘 쬐는 곳에 멍석이나 방수가 된 천을 깔고, 그 안에 채집된 국화를 펴서, 건조시키는 방법이죠. 그래서 인편이 벌어져서, 뭐, 솔방울 같은 인편이 벌어져서 그 안에 들어있는 종자의 60에서 70%. 그죠? 자, 인편이 벌어져서, 그죠? 벌어져서. 자, 70%죠? 그죠? 70%에서, 60에서 70, 60에서 70%. 자, 이렇게 나올 때까지 계속 햇볕에 말리게 되는 방법이죠. 자, 여기에 이제 우리는 뭐, 요걸 이제 좀잘 기억하시면 되겠죠? 소나무. 낙엽성, 그죠? 낙엽성. 자, 이게 이제 양광 건조법을 따르게 됩니다. 뭐 전나무나 회향목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 전나무, 회향목, 자, 이런 것들이 양광 건조에 의하여 종자를 건조하는, 수목들이다. 요거 이제 기억을 좀잘 하시고요. 자, 응달 건조가 나오죠? 그죠? 자, 응달, 건조, 자, 이런 방법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러한 응달 건조라고 하는 것은 너무 일찍 채집이 되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를 먼저 통풍이 잘 되는 응달의 일주일 정도. 그죠? 자, 응달의 일주일 정도. 통풍은 이제 좀 기본이고요. 그죠? 자, 이게 이제 응달 건조.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퍼플러 편백 오리, 그죠? 퍼플러나 편백이나 오리나무나 이런 것들, 그죠? 밤나무하고요. 예, 참나무도 여기 해당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응달 건조에 의한, 건조시키는 방법. 요거는 뭐, 다른 말로, 반음 건조. 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반음 건조, 응달 건조. 그죠? 자, 세 번째가 인공 건조법이 나오죠. 인공 건조. 뭐, 인공 건조는 뭐, 채집된 국가의 양이 많거나, 자, 가을에 비가 많이 오는 지방에서, 자, 그러니까 뭐, 가을에 비가 많이 오는 지방에서 건조 방법은, 그러면, 인공 건조. 자, 이렇게 이제 골라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뭐 전열기 이런 것에 통해서 이제 건조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이 인공건조는요, 국가의 함수량이 높을 때 갑자기 높은 온도를 건조시키면 표면만 건조되어서 곤란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낮은 온도에서 높은 온도로 이렇게 진행하면서 건조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아무래도 너무 높은 온도에서 건조를 시작하면 활력이 좀 죽어버려요. 활력 저하가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뭐 인공건조실의 온도는 처음 25도씨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제 50도씨 이내에서가 이렇게 25도씨 정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네요. 이게 이제 인공건조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정자의 건조 방법이에요. 이게 정자의 건조 방법입니다. 자, 정자의 건조 방법적인 측면을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정자의 탈종입니다. 정자의 탈종 방법이죠. 탈종 방법. 정자의 탈종, 그죠? 자, 정자의 탈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그 뭔가 그 정자하고 여러 가지 불순물이 섞여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좀 분리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교재에도 나오지만 부숙 마찰법 같은 것도 있는데요. 그 정자에 그 뭔가 이렇게 과육이 이렇게 쌓여 있지요, 그죠? 정자에 과육이 쌓여있으면 그 과육을 제거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은행나무에 그 과육이 쌓여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제거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걸 어떻게 제거할 것이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건조한 국가나 아카시아, 박테기 나무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 건조봉타법 이런 방법을 씁니다. 자, 건조시켜서 뭐 작대기나 그죠 막대기로 타 그죠 막대기로 타 때리는 방법 가볍게 때리는 방법 건조시키고 막대기나 이런 것으로 때리는 거죠 그죠 건조한 국가 아카시아 박태기 오리나무 그죠 아카시아 또 박태기 또는 오리나무 이런 것들이 건조봉타법을 쓰는 그죠? 탈종 방법이다. 아카시아 오리는 건조봉타법. 자, 이번에 부숙마찰법. 이건 뭐 좀 섞여가지고 비빈다 뭐 이런 어떤 의미죠. 그죠? 식혀서 비벼서 이런 어떤 측면입니다. 자, 은행 잣송이 요거는요 은행나무 또는 잣송이 또는 벚나무 그죠?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은 가마니나 풀로 덮고 물을 부어서 그 과육을 썩혀서 비벼버리죠. 비벼버리는 방법이에요. 자, 과육이 존재하는 것들은 이렇게 부숙마찰법을 쓰는구나. 그죠? 은행, 잣송이, 벚나무, 이런 것들입니다. 조정은 뭐 깎는다, 이런 거죠. 도정법은 깎아내는 방법,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온나무가 속하고 있네요. 그죠? 온나무가 여기에 도정법을 쓰게 됩니다. 온나무 등의 왜곡을 정미기에서 깎아내서 발화 촉진을 겸한다. 온나무 같은 것들은요, 너무 이렇게 그, 씨앗이 이제, 종피를 깨고 나오기가 쉽지 않아서 이렇게 도정법을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네 번째, 구도법. 자, 이렇게 나오고 있죠. 구도법. 뭐, 온나무는 또 여기에도 들어갑니다. 자, 온나무나 아카시아. 온나무. 자, 아카시아. 자, 이런 것들을.
자, 절구에 넣어서 공이로 약하게 찢는 방법을 구도. 이것은 이제 정자의 탈종 방법이죠. 그러니까 다음 중 정자의 건조 방법이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는 출제할 수도 있고요. 다음 중 종자의 탈종 방법이 아닌 것은, 그래서 뭐 이상한 거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자, 또 할 수도 있고요. 종자의 종피가 딱딱해서, 자, 일정한, 이 경우에 좀, 예, 껍질을, 종피를 깎아내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 나무의 수목은 종류는,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에게 또 만만치 않은 문제가, 자,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종자의 정선법도 나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건조해서, 자, 탈종시켰고, 그죠? 근데, 또, 이, 그 종자하고, 이제, 또 불순물이 이제 섞여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걸 정선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 1. 풍선법 나옵니다. 풍선법. 뭐, 풍선법이야. 뭐, 말 그대로 바람으로 이제, 그죠? 종자와 잔물의 비중이 섞여 있으니까, 뭐, 키 같은 거로 이제 이렇게 그 키 아시죠? 아니면 선풍기, 이런 바람을 이용해서, 그죠? 바람을 이용해서 종자와 그 불순물을, 불순물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죠? 자, 소나무, 가문비나무, 낙엽송이 유해합니다. 그죠? 전나무, 삼나무는 효과가 낫습니다. 자, 풍선법은 소나무, 그죠?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요런 것들 정도가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죠. 가문비, 낙엽송. 가문비, 낙엽송, 그죠? 그러나 이제 교재에도 나오지만, 전나무, 이런 것들은 곤란하다. 바람직하지 못하다. 삼나무도 풍선법을 쓰는 것은 곤란하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사선법이죠. 두 번째가 사선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선법은요, 채로 종자보다 크거나 작은 것을 가려내는 법, 그죠? 자, 채를 이용하는 법, 채. 채를 이용하여, 자, 채의, 이 경우에 그 어떤 틈을 이용하는 거죠. 채. 종자보다 크거나 작은 것을 쳐서, 이렇게 가려내는 방법을 사선법. 자, 세 번째, 액체선법. 자, 이렇게 나옵니다. 액체선법. 그죠? 자, 액체선법의 수선법이 나옵니다. 액체선법의 첫 번째가 수선법. 물을 이용하네요. 그죠? 물을 이용하는 겁니다. 액체선법은 액체를 이용하는데, 수선법은 깨끗한 물을 사용합니다. 자, 잣나무, 향나무, 주목, 도토리, 그죠? 자, 수선법에 잣나무, 그죠? 자, 그리고 향나무, 전나무, 도토리, 나무. 자, 이런 것들인데요. 이거 좀 조심하실게요. 이 깨끗한 물에 가라앉는 것이 좋은 거예요. 가라앉는 거, 수선법은 가라앉는 겁니다. 자, 가라앉는 거, 떠 있는 것은 좀 곤란해야 되겠죠. 자, 식염수선법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가 식염수선법. 그죠? 식염수를 이용한다는 얘기죠. 자, 식염수선법은 비중이 큰 종자의 선별에 적용되는데, 온나무에서는 물 1리터에 소금 280g. 온나무는 물 1리터에 소금 280g을 자, 식염수로 만든다. 자, 그래서 여기에 비중 1.18의 액으로 선별이 가능하다. 자, 액체선법의 세 번째가 알코올을 이용하는, 그죠? 알코올 수선법이 나옵니다. 알코올, 자, 선법. 알코올 선법이죠. 알코올 선법으로 알코올로 이렇게 이제 종자를 좀 불순물과 분리하는 법. 자, 네 번째가 입선법이죠. 입선법. 그죠? 입선법. 자, 입선법은 밤나무, 가래나무, 호도나무, 칠엽수, 도토리, 목련, 목련차. 목련, 가래나무, 목련.
자, 적용되는 것으로 일립식 눈으로 감별하는 거죠. 자, 입선법은 일립식 눈으로, 그죠? 눈으로, 그렇죠? 여기 이제 밤나무 목련도 가능합니다. 자, 우리 교재를 보니까요, 자, 이러니 종자의 수율이 나옵니다. 종자의 수율이 나와요. 그죠? 자, 그 종자의 수율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 종자가 실제, 자, 종자로서, 자, 가치가 있는, 쓸수 있는 율. 그죠? 자, 그것을 수율하고, 종자의 수득률 또는 종자의 수율. 종자가 종자로서 싹이 터서, 그죠? 자, 생물로서, 묘목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율. 자, 이게 이제 수율,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수율. 예, 그래서 소나무는 2.7이고요. 아주 낮죠. 해송은 2.4, 잣나무는 12.5, 전나무는 19.3. 이거 다 외울 수도 없고요. 자, 근데 저기 좀, 뭐좀 조심할게. 호두나무가, 가래나무가 50.9구요, 수득률이. 그죠? 호두나무가 50.2여요. 그죠? 그래서, 요, 수득률을 다 외우기는 좀 곤란하고요. 일단, 호두나무하고 가래나무는, 그죠? 뭐 거의, 진짜, 쌍벽을 이루는데요. 우리 수득률이 이제 가래나무가 조금 높은데, 이론적으로는 호두나무를 조금 더 높게 봅니다. 수득률 차원에서. 호두나무, 가래나무.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은행나무. 은행나무, 그죠? 자, 그 다음에, 은행나무가 한 28.5 정도 된다. 28.5. 28.5 정도 됩니다. 자작나무. 자작나무, 그죠? 향나무. 그래서, 자, 수득률의 순서. 자, 이렇게요. 수득률의 순서 정도. 호두, 가래. 뭐, 거의 비슷한데. 은행, 자작, 향나무. 이 정도는 좀 우리가 기억하시는 것이 좀 바람직합니다. 자, 이게 종자의 실제 종자로서 가치가 있는, 자, 유를 얘기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종자를 건조해서, 그죠? 종자를 어떻게, 자, 이 경우에 종자를 이제 건조시켰으니까, 종자를 어떻게 탈종하고, 자, 종자를 어떻게 정선해서, 자, 그 수율까지 이제 본 거죠, 우리가. 자, 그러면 이 종자를 어떻게 저장할 거냐의 문제가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종자의 저장인데요, 그죠? 자, 건조 저장법이 나옵니다. 첫 번째, 건조 저장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조해서 저장시키자. 자, 그 얘기죠. 자, 첫 번째가 건조 저장법의 실온 저장이 나오네요. 실온 저장. 자, 이 실온 저장, 이 종자의 온도와 습도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종자의 저장에서 중요한 외적 인자, 종자의 저장에서 중요한 외적인 인자는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요, 온도와 습도. 자,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그죠? 자, 온도 저장, 이 종자의 저장에서 중요한 외적 인자는 온도와 습도예요. 자, 그때 건조 저장에 실온 저장이 나온다. 뭐 요것을 이제 상온 저장법이라고도 합니다. 상온 저장법. 실온이 상온이거든요. 그죠? 실온을 한자로 하면 상온. 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자를 건조한 상태에서 창고나 지하실에, 그죠? 근데 이 실온 저장, 요 상온 저장은요, 장기 저장은 안 되죠. 그죠? 영도에서, 자, 영도에서, 자,
이 경우에 10도 정도에서요. 10도 이 정도에서 저장하는 거예요. 이게 실온, 상온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장기적인 어떤 저장법은 안 되는 것이고요. 자, 습기는 좀 적당해야 됩니다. 습기가 너무 마르면 발화력을 잃게 되고요. 그죠? 뭐 쥐가 갉아먹지 않게 해야 되고요. 그죠? 1년 정도 저장해야 할 때 건조제와 함께 넣어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상적 측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밀봉 저장이죠. 이 밀봉 저장은 이제 장기 저장법이 되겠죠. 밀봉 저장이 나오는데 이것은 장기 저장. 자,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밀봉 저장은요. 자, 요 밀봉 저장은 냉건 저장이라고도 합니다. 밀봉 저장을 냉건 저장. 냉건 저장. 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밀봉 저장을 냉건 저장법. 밀봉 저장은 저온 저장이에요. 저온 저장. 그죠? 밀봉에서 장기로 냉건 저온 저장이에요. 저온 저장. 예, 저온, 상온. 그죠? 상온, 저온. 그죠? 자, 씨앗을 건조시켜 습기를 탈기하고 진공으로 밀봉하여 자, 냉온에서. 이 냉온이 몇 도냐? 그러면 4도씨 정도 되죠. 4도씨. 4도씨. 밀봉 저장은 4도씨. 진공으로 4도씨 냉온 상태에서 저장하는 몇십 년 저장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장기 저장법이다.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결실의 주기가 긴 수종이죠. 결실 주기가 긴 수종에서 자, 밀봉 저장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 아셔야 됩니다. 낙엽송입니다. 그죠? 낙엽송. 자, 요게 낙엽송이 해당합니다. 낙엽송의 종자 저장법. 낙엽송. 그죠? 낙엽송이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 자, 밀봉 저장할 때 습기가 들어가지 못하도록요. 자, 밀봉을 잘 해야 됩니다. 습기가 들어가면요. 썩어버립니다. 밀봉 상태에서. 자, 뭐, 습기가 과다하면 또, 활착률이 떨어집니다. 자, 밀봉 저장은 미리 잘 건조시켜 함수율을, 자, 함수율 5에서 7% 유지합니다. 함수율 유지. 함수율은 5에서 7% 유지. 그죠? 이렇게 자, 기억하시고요. 자, 첨가제 병등에 담고 첨가제로 씨앗 무게 각각 10%, 10%입니다. 씨앗 무게의 10%, 씨앗 무게의 10%, 그죠? 자, 여기에 건조제 황화칼륨을 넣어서, 자, 건조제 황화칼륨을 넣어서, 자, 넣는 비율은 10%, 10%입니다. 자, 기억하시고요. 자, 리을 보니까요. 자, 이 경우에 병 대신에 깡통을 이용하여 뭐 이렇게 하는 효과적인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자, 미음 봅니다. 보습 저장의 바로 이입니다. 이러한 밀봉 저장에 사용하는 건조제로, 그죠? 자, 값싼 아드졸이나 실리카 겔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우리 시험에요. 혹시 모르니까요. 자, 이 건조제, 그죠? 건조제 약 10% 정도가 자, 뭐 건조세나 황화칼륨을 넣는데 건조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죠? 자, 건조제는 실리카 젤. 우리 교재에도 나오고 있죠. 실리카. 자, 이러한 겔. 또는 뭐 아드졸도 있고요. 그죠? 실리카 겔이 있는데 건조제로 아드졸. 나무째도 가능합니다. 나무째도 자, 건조제로 가능하고요. 생석회 이런 것들 아드졸. 자, 또는 유산 산성백토. 산성백토. 이런 것들이 건조제로
자, 좀 합당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라도 뭐, 우리가, 종자의 저장 방법에서, 그죠? 자, 건조제로서 합당하지 않는 것. 실리카겔, 나무재, 생석계, 산성벡터, 아드졸. 이 정도를 자, 좀 기억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보습 저장법이죠. 자, 건조 저장법을 공부했으니까, 보습 저장법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보습 저장법의 첫 번째로, 노천 저장법이 나옵니다. 뭐 말 그대로 그냥 그대로 비에 노출시키는 거죠. 노천이니까. 그죠? 자, 그래서 들매나무 목련유. 자, 들매나무 목련유. 자, 밑줄 치시고 봄에 파종하여 이듬해 봄에 발하게 되므로 인연종자라고 하는데 가을에 땅속에 50에서 100cm를 자 하고서 모래와 섞어서, 그죠? 말 그대로 이제 빗물에 노출시키는 거죠. 자, 그렇게 하는 것을 노천 저장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노천 저장법,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 118페이지에 노천 저장법이 나옵니다. 노천 저장법. 자, 종자를 놓고 포대를 하고 밑에는 아무래도 물이 고여서 썩어버리기 쉬우니까 자갈을 맨 밑에 깔아준 거고요. 그죠? 자갈을 깔고, 자, 포대를 쌓아서 종자를, 그죠? 모래를 섞어서, 자, 집단으로 이렇게 해준 것은, 이 경우에, 자, 공기순환적 측면이 있죠. 흙도 숨을 쉬게끔 해줘야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노천저장법이에요. 노천저장법. 그죠? 자, 자갈을 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포대를 종자를 싸서 자, 모래를 싸가지고 집으로 자, 공기 소통기를 뚫어주는 거죠. 자, 이러한 매장 시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죠? 자, 이 매장 시기 노천 저장법이 우리 시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출제합니다. 아주 중요하게 출제해요. 노천 저장법은 아주 중요하게 시험에 나온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특히 그 매장 시기가 좀 잘 나옵니다. 매장 시기가. 자, 매장 시기가 나오는데 종자를 채집 정선하여 일찍 노천 매장해야 될 수종. 이게 9월에서 6월이에요. 자, A번. 자, 매장 시기 A번이 9월에서 자, 10월입니다. 10월. 9월에서 10월. 그죠? 자, 들매 단풍나무, 벚나무, 은행나무, 잣나무, 백송, 호두나무. 자, 그래서 단풍나무류, 벚나무류, 은행나무, 대고 하나, 그죠? 자, 백송까지 정도 기억하시고 11월 말쯤에 자, 11월 말쯤에 그죠? 자,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벽오동, 자, 팽나무, 물풀에 신나무. 요거는 이제 그 괴나무가 아니라 피나무 같습니다. 피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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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나무. 자, 피나무, 우리 교재가 좀 오타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피나무. 자, 그래서 씨뿌리기 한 달 전에 매장하는 것. 이건 동결, 요 11월 말은 동결 전이고요. 그죠? 자, 10번에 요 씨뿌리기 한 달 전에 요게 이제 3월 정도거든요. 동결 후에 하는 거라고 봐야 되죠. 그죠? 자, 요게 소나무. 그죠? 여기에 소나무. 동결 후에, 그죠? 3월 정도에, 씨뿌리기 한 달 전에, 소나무 해송, 그죠? 해송. 자, 뭐, 낙엽송, 가문비, 전나무, 측백. 자, 이렇게 자, 좀 잘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중요하게 출제를 합니다. 매장 시기. 중요하게 출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이제 보호 저장법이 자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데요. 그죠? 자, 그러한 이제 노천 저장법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한 저장 방법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호
저장법, 그죠? 자, 저장 방법에 대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모래와 종자를 일정 비율로 섞어서, 그죠? 자, 모래와 노천매장법이 나왔고요. 노천매장법이 나오고, 두 번째가 보호저장법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이 보호저장법은 모래로 보호한다, 이런 말이고요. 그죠? 모래와 종자를 일정 비율로 섞어서, 자,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기에 방법이 은행나무하고요. 굴참나무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보호저장법을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건사저장법이라고도 한다. 이것을 건사저장법이라고도 할 거다. 보호저장법은 밤이나 도토리나 함수량이 많은 전분종자를 추운 겨울 동안 동결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인데요. 노천매장법은 요거는 눈이나 노천이니까 비에 노출되죠. 노출이 되는데 보호저장법은 눈이나 비에 노출시키지 않는 거 이런 차이가 있네요. 자, 그런 차이가 있고요. 자, 니을본에 보니까 종자는 함수량이 건중량의 30%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종자의 함수량, 그죠? 물을 함유하고 있는, 머금고 있는 함수량이 건중량의 30%를 넘지 않도록 해라. 30% 이하로 이 경우에 떨어지지 않도록 함수량이 건중량의 30%를 유지해라. 그런 얘기죠. 자, 이제 보습 저장법에 노천 저장법, 보호 저장법, 세 번째로 습적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습적법, 그죠? 뭐 습적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죠? 뭐 보호저장법과 별로 다름은 없는데 종자의 활력과 신속도를 유지하는 데더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방법은 발화 촉진을 위하여 자, 그 종자가 후숙 그 뭔가 이 종자로서 이제 발화하기 위해서 조금 뭐 성장하고 아니면 성장 그 어떤 준비기가 있다는 거죠. 준비기가 후숙에 중점을 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용기 안에 보습 재료인 이끼, 자, 모래 이런 걸 섞어서 3에서 5도씨 정도. 3에서 5도씨 정도 되는 그죠? 특별한 고대. 자, 냉실 전기 냉장고에 두는 방법. 이것을 우리가 습적법,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종자의 품질 검사. 예, 종자를 이제 저장까지 했고요. 이제 종자의 품질 검사적 측면이 이렇게 단계별로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종자의 발화력, 자, 신선도, 불순물 함유량의 정도, 종자의 크기, 무게 등은 이러한 일정한 작업과 종자의 상품적 가치에 직결이 되고요. 종자가 채집된 인문 형질을 평가하는 척도도 될 겁니다. 뭐 당연히 그렇겠죠. 아, 이런 인문에서 채취한 종자는 아, 이렇게 수득률이 높더라. 수득률이 낮더라. 그럼 이 인문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러한 평가하는 척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종자의 품질 검사적 측면으로 이제 모든 종자를 검사할 수는 없으니까, 자, 그 종자에서 시료를, 그러니까 뭔가 검사를 하나의 어떤 분야를, 어떤 범위를 정하는 거죠. 시료를 채취해서. 자, 이제 하게 될 텐데, 종자군의 크기는 중대립 종자이면 5,000kg을 넘어서는 안 되고, 그죠? 소립 종자이면 1000kg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런 표현법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종자가 작은 수정의 실효 이런 것도 이제 좀, 좀이 정도는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리나무류나 자작나무류 화백 등은 30g. 편백이나 솔송나무는 50g. 그죠? 삼나무, 낙엽송 등은 75g. 그죠? 소나무의 성 리기다, 리기테타 소나무, 가문비, 느티나무, 주목은 100g. 아카시아, 자기나무, 층층나무는 150g. 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기억하시면서요. 자, 우리 한 장을 넘어가니까. 자, 종자의, 넘어가기 전에 실중이라는 말이 나오죠. 종자의 크고 작은 것을 검사하는 기준. 자, 대개 종자 1000알의 무게를 그람으로 나타낸 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매달 1000알. 그죠? 이것을 그람으로 나타낸 실중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자, 용적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용적중, 그죠? 용적중이라는 말이 표현법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제 요 용어 정도 정리를 여기서는 좀잘 해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종자, 자, 1리터의 무게를 그람으로 표시한, 자, 요거, 1리터의 종자 무게를 그람으로 표시한, 이것을 용적중, 이렇게 말합니다. 종자 1리터 무게요. 그람 값으로 표시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용적중, 그죠? 단위 용적당 무게로 표시되고 있고요. 자, 순량률. 자, 순량률이라는 어떤 표현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순양률이 뭐냐? 그 종자의 색깔 모양, 대소, 조직, 배유, 배냄새. 그러니까 이 순양률은요, 그 종자가 있으면요, 그 종자만이 있는 게 아니라 뭐 먼지도 있고, 종피 껍질도 있고, 나뭇잎도 있을 수 있고, 자, 이런 것까지 포함한 그 실효 무게죠, 실효 무게. 그 실효 무게에서 종자만의 순수 무게예요. 순수 종자 무게입니다. 순수. 순수 종자 무게입니다. 이것을 곱하기 100을 하면 이제 뭐 프로테이지가 나오는 거죠. 이걸 률로 나오는 거죠. 종자를 보니까 여러 가지가 섞여 있더라. 실효 무게. 거기에 순수 종자 무게를 곱하니까 순량률이라고 하더라. 자, 그죠? 자, 발화율, 발화율. 이런 것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아주 시험에 잘 나와요. 자, 발화율이라고 하는 것은, 자, 실효 종자의 수예요, 실효. 실효. 예, 종자의 수에서, 그죠? 자, 발화한 실제, 발화한 수예요, 발화한 수. 곱하기 100입니다. 실효의 종자의 수에서, 발화한 수. 그래서 우리 이제 교재를 보니까 발화율이 이제 높으면 좋은데요. 자, 발화율이 실효 종자 수에서 발화한 수 곱하기 100. 이걸 발화율, 발화율. 효율이라는 표현법이 나옵니다. 효율, 효율. 그죠? 효율이 얼마냐? 효율, 효율. 효율이 뭐냐? 발화율의 순량률을 곱한 거예요. 그죠? 효율은 발화율의 순량률을 곱한 겁니다. 이게 효율이라고 그래, 효율. 그죠? 자, 교재 나오고 있는데, 발화율이 90%다. 그죠? 순량률은 80%다. 그죠? 80%다. 그럼 90%랑 0.9고요. 80%는 0.8이죠. 자, 그러면 8, 9, 72. 그죠? 자, 그래서 효율은 0.72. 프로테지로 따지면 72%. 이렇게 계산하는 효율 계산법. 자, 중요합니다. 효율은 순량률 곱하기 발화율이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은 우리가 여기까지 하게 될 텐데요. 자, 우리가 이번 강에서 종자를 이제 채집했죠. 자, 그래서 종자를 조제 단계로 들어갔지요.
종자의 조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쓸만한 종자를 부피 함수율을 적당히 유지하면 함수율이 많을 때 함수율을 좀 적당히 제거하는 기법적 측면이죠. 그래서 첫 번째가 건조 방법에 햇볕 건조인데 양광 건조라고도 하죠. 두 번째가 응달 건조도 나오고 있죠. 인공 건조법도 있죠. 햇볕 건조는 소나무 낙엽성 전나무 해양목. 응달 건조는 자, 뽀플로 편백 밤나무 참나무. 그죠? 자, 그러면 종자의 탈종으로 진행하는 거죠. 자, 1. 뭐 건조. 자, 막대기로 때리는 봉탑법. 뭐 아카시아 박대기. 자, 뭐 과육이 존재하는, 그죠? 그걸 섞여서 비벼서 부숙 마찰법, 은행사, 자송이 벚나무, 가래나무. 자, 그리고 뭐 도정법, 온나무. 거기 온나무는 좀 깎아서 자, 좀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독. 뭐 온나무나 아카시아처럼 이렇게 절구에 넣어 가지고 이제 가볍게 찧어서, 그죠? 자, 그리고 났더니 그 종자에 불순물이 좀 이렇게 같이 섞여 있더라. 그럼 정선법, 그죠? 자, 바람을 이용한 선풍기나 풍선법. 자, 풍선법의 대표적인 것이 소나무, 가뭄비, 낙엽성. 사선법, 채로 가려내는 거. 액체선법에는 수선법. 깨끗한 물에 가라앉는 것을 이제 떠 있는 것을 제거하는 거죠. 자, 잣나무, 향나무, 주먹, 도토리. 식염수선법, 1리터에 소금 180g. 입선법, 눈으로 일립씩 가려내는 것을 입선법. 종자의 수율도, 자, 호두나무, 가재나무, 은행나무, 자, 자작나무, 향나무 순으로, 자, 이 수율이, 수율이나 실제 종자로서 같이 쓸 수 있는 수동률을 말한다. 이렇게 공부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종자를 이제, 가려냈고 정성까지 했으니까 저장해야 되는데, 이 종자의 저장에서 가장 중요한 외적인 자는 온도와 습도였다. 이 말이고요. 자, 실온저장법. 그죠? 실온저장은 뭐, 상온저장이라고도 하는데, 아무래도 종자의 호흡작용을 억제해서 활력을 좀 오래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 실온저장. 자, 그리고 이제 밀봉저장, 냉건저장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이 건조제가 좀 있었죠. 자, 실리카젤, 나무체, 생석회, 자, 또는 뭐, 산성백토, 자, 교재에는 나오고 있는데, 값싼 아드졸, 이런 것들이 건조제. 자, 보습저장법, 노천매장법이 중요하게 나오는데요. 늘매나 목련류, 그죠? 자, 양지바른고대, 자, 이 자갈을 맨 밑에 깔아주고, 종자를 포대기로 싸서, 모래를 섞어서, 자, 이 매장 시기가 나오죠. 9월에서 10월이 들매, 단풍나무, 벚나무, 은행나무, 백송. 11월 말까지 해야 되는 게 벽오동, 팽나무, 피나무. 자, 씨 뿌리기 한 달 전에 하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소나무, 해송, 낙엽송, 전나무, 측백. 자, 보호 저장법인데 모래와 정자를 섞어서 하는 거죠. 그죠? 밤 도토리 같은 거. 자, 그러면 그 함수량은 건중량의 30%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조정 잘해라. 습적법. 우리가 이제 습적법이다라고 하게 되는 것은요, 그죠? 자, 활력과 신선도를 유지하는 거죠. 이끼, 뭐, 자, 모래, 이런 것을 섞어서, 그죠? 자, 종자의 품질 검사 쪽으로 들어가서 용적증, 순양률, 발화율, 효율은 순양률 곱하기 발화율. 여기까지. 정리를 잘 하시고요. 자, 다음 강의에서는 종자의 발화 촉진으로 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